그 예능 예능 있을 때 보니까 이렇게 촬영 많이 하잖아. 이렇게 템포 갈고 찍는 거 있잖아. 아니 아니 그 이거 쓰지 마. 요새 쓰지 않고 이제 카드로 하면 이제 그때부터 연출 딱 줘서 이제 액션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리고 약간 여유를 줘야 되잖아. 몇 초를 카메라가 이제 감독님이 딱 축구로 돌아봐야 돼. 카메라가 돌았다는 얘기야. 7시 시작. 돌았습니다. 돌았어. 돌았어 하면 피가 바로 주고 여기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 때가 있나? 여기? 아니 그러니까 방송 그런 데는 없지. 그치? 뭐야 일찍 끝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빨리 온 거 아니야? 그래. 가면서 말동 하고 봐야 되겠다. 이거 선물 써서 먹을 거다. 어? 뭐야? 우유인 줄 알았어. 뭐야? 비스켓이 있네. 이렇게 나자.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과 부산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씨, 그걸 물어봐, 어떻게. 박펠레의 풋맥골 예상에서 그 MVP는 말컹이 탔고, 영플레이어상은 송범근 키퍼를 찍었는데, 한승규 선수가 받아서 하나만 맞추고 하나만 맞추고 저주의 희생자가 된. 근데 말콩은 언제도 맞추고 뭘 말콩은 뭘 아 말콩은 사실 압도적이야. 뭐야 맞추고 알고 말콩은 사실 안 찍기가 어렵지. 말콩하면 사실상 틀린 거라고 봐야 돼. 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압도적 공격력 트와이스 딱 두 개 떠오르는데. 트와이스 K리그를 안 봐도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아 근데 진짜 오늘 살 떨리겠네요. 진짜 승부. 야 진짜 어떻게 되려나. 부산하고 서울이라. 이거 좀 달다. 야 합. 아 연천에 부산 간 사람 있으세요? 진짜 보고 싶어요. 일단 무조건. 어 어제 울산에도 사람이 많던데 뭐. FA컵.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방송에서 다 못 읽어드리는 레터들도 있다는 것을 제작진으로 보낸 이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다 우유를 부어야 된다고? 별로 안 단데? 맛있어. 난 다. 와 오늘 어떻게 될까 진짜. 사상 초유의 승강 플레이오프입니다. 내일 했으면 제가 직권할 수 있었는데 진짜 내일 거제 갑니다. 거제. 왜요? 응? 특강으로. 아 그거 지난주에 얘기하셨는데. 자, 5, 4, 3, 2, 1 문어잡으러 숙보 통영하고 가깝죠. 겨울 간식 대표 주자 붕어빵 한 봉지에 360카파 한 공기 안녕하세요. 12월 12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K-Will 소유 정민 하얀 설레임. 표준으로 하면 설렘이죠. 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겨울에 우울하다고 느끼는 원인이 바로 비타민 D 부족이다 인데요. 겨울이면 날씨 때문인지 뭔지 분위기가 좀 스산하고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겨울에 우울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것보다 보통 돈이 부족하면 더 우울해지긴 하는데 비타민도 잘 챙기자 이런 얘기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 보충이 된다 그러니까요. 이불 밖이 좀 춥고 위험하고 그렇더라도 가끔은 좀 나가서 햇볕 쐬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들의 일상을 놀리면서 서로서로 위로하는 핫팩 같은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하는 날이죠. 찌질 솔로 연기 전문 대배우 박문성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베텔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한국 원마운트에서 김치 곤약 젤리 간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맛 디디치킨,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ABL 생명보험,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아우디코리아, 성원 에드피아,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프라닭치킨, 파리바게뜨, 크렐 오토모티브, 우정사업본부, 동양건설산업과 함께합니다. 라인업은 똑같네. 6시지. 7시니까. 근데 뭐 서울은 지금 변화줄 멤버가 없어서. 돼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박한결님. 코인 노래방 갔는데 옆방에 남이춘 씨와 목소리가 흡사한 분이 계셔서 놀랐네요. 설마 태진 씨는 아니겠죠? 흥이 올라서 너무 좋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어느 동네인진 모르지만 뭐 남이춘이 동네를 가리지 않고 가기 때문에 예, 그곳일 가능성도 매우 높죠. 설마 뭐 이럴 때. 그렇다고 뭐 문 열어볼 수는 없고 그죠? 예. 그리고 남이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으면 또 좋잖아요. 예. 거 어딥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많네요. 0025님, 제가 김치전을 해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형도 집에서 해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7985님, 형 저 취직했어요. 이제 여친만 만들면 돼요. 네. 이상용님, 사랑하는 우리 딸아이 이름으로 이하윤이 나을까요? 이로아가 나을까요? 성재형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둘 다 예쁜 이름인데요. 하윤, 로아. 로아가 좀 더 희소성 있지 않을까요? 이 말년이라고 추천하시는 분 있고, 이 인권 추천하신 분들 있고, 그렇습니다. 로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느낌이 괜찮습니다. 예, 요즘은 또 그 나중에 글로벌하게 이름을 어떻게 또 알파벳 이름을 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로아는 참 쉽지 않을까요? 게임 이름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이정재 추천하신 분도 있고 이스코를 추천하신 분도 있습니다. 5877님 친구가 일주일 전에 빌린 4,600원을 안 갚네요. 어떻게 받죠? 고맙습니다. 여기 받을 때까지 꼭 얘기하시고요. 0214님 배영은 가만 보면 스브스의 다른 방송국 아나운서분들과도 친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죠? 사실 인싸인 건가요? 고맙습니다. 친한 사람들이랑만 친한 겁니다. 예. 그것도 뭐 이렇게 아주 뭐 매일 보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연초에 분명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였는데 현질의 존버에 이리저리 돈만 다 날려먹었나요? 연초에 분명 여자친구 사귀기가 목표였는데 여자친구 대신 랜선 친구만 늘었나요? 연초에 분명 다이어트가 목표였는데 배성재처럼 뚠뚠해지고 다이어트 망했나요? 연초 계획과 달리 돈도 없고 여친도 없고 몸도 둔해진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연초보다 훨씬 더 훌륭한 현실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연기의 신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또 신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니, 요즘 보면 정말 물이 올랐다. 인정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그 구단주로서의 그 페이크 다큐를 제가 쭉 지켜봤는데 이것은 정말 이 라디오 연기에서 이 영상 연기로까지 아주 연착륙을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굉장히 이상할 줄 알았는데. 아, 뭐 이 베텐이 만들어준 거죠. 네. 베텐이 만들어줬습니다. 아니, 저도
그 마지막 부분에 합을 좀 맞춰달라고 해서 살짝 나갔는데 힘들더라고요. 합을 맞추기가. 그래가지고 좀 밀리다가 왔습니다. 저도 이게 모니터를 했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곧 50세에 찾은 재능이라고 했는데 곧 50세입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죠? 예. 네. 아, 제가 사실 박문석 의원이 40세가 되던 몇 년 전에 품맥골에서 엄청 놀렸어요. 이제는 뭐 앞자리가 바뀌었으니 하면서 온갖 드립의 향연으로 놀렸는데 한 5년 지나니까 저에게 차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놀리지 말자. 그래서 곧 50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아 해설 테이너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고 계십니다. 아, 근데 요즘 진짜로 연락 오는 곳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아, 저거 여기서 좀, 그래서 네. 오늘도 어떤 연락을 받았는데. 아, 어떤 거 있어요? 좀 참신한 것들. 참신한 섭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진짜로 어떤, 이거, 팀을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도 있고. 이런, 피파 이런 네. 관련은. 아니면은 정말로. 그럼 무슨 어디 자기네들이 드라마 같은 걸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비슷한 것들도 있어서 약간 느낌이 좀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아 진짜 정극으로 언젠가 나오는 모습도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요즘 광고계에서 잘 나가시던데 광고도 대부분이 연기더라고요. 나오는 게. 아 오늘 뭐 하나 네. 봤습니다. 아 그래요? 뭐 하나 뭐 분야 뭡니까? 아 이거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 아니 자꾸 제 팔을 잡고 그러는데 뭔가 좀 잘 되고 있나 봐요. 아, 나무 액터스에서 연락 안 왔냐고 물어보시면요. 아, 김병호님 대역 아니냐고. 아, 엠바고까지 걸린 거 보면 여러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서프라이즈는 거의 뭐 눈앞에 다가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중계가 없어지니 더 잘 나가네. 네. 이런 게 바로 전화회복입니다. 전화회복이요? 네, 여러분, 전설의 시작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여러분 중계가 빠졌다고 이 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네. 안 죽었어요 아직. 네. 아직이 아니라 더 살아나고 있어요. 아 보험 CF는 그냥 기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험 CF. 아 스브스가 문성박의 연기 스펙트럼을 막고 있었다. 우리가 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중계가 걸림돌이었다고 하신 분 있고. 자연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군요. 자, 근데 그 앞부분 원고에 그 존버라는 말이 있는데. 존경할 만큼 버틴 사람들. 네,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아, 그랬나요? 네. 전 읽으면서 뭔지 몰랐어요. 굳이 부연 설명드리고요. 아, 몰라도 그냥 소화한 거예요. 자,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행보를 재밌게 지켜보고 있는데 문성파크레인저스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약속을 드렸으니까 지면 삭제하기로 약속대로 네. 쿨하게. 이제 아마 좀 있으면 네, 이제 마무리가 다 되지 않을까. 아. 네. 딱히 뭐 그렇게 매일 필요 없다 이런 자세네요. 할 거 많아 나 이런 느낌. 나는 뭐 하나 제안해 놨죠 또. 아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야,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저희가 종방이 형을 좀 있으면 할 거예요. 네네. 야, 뭐 저희가 한 10회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오, 약간 마음이 그래요. 네. 아 그럴 수 있죠. 10회면은 꽤 한 거예요. 느낌이 아니 드라마 미니 시리즈도 보통 16부작이고 요즘 뭐 미드 같은 경우는 3부작 8부작 많잖아요. 10부작이면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종방연 이런 거 왜 하나 했더니 약간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요. 종방연 저도 초대됩니까? 저도 출연한 적 있는데 뭐 먹어요? 에? 뭐 먹어요? 통닭 먹는 거예요? 뭐 아까 어디 어디라고 그러던데 어디를 하나 이렇게 통으로 빌려서 그래요? 네네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요? 문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재창단 재창단 시기를 겸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 종방연인데 가봤더니 재창단식이야. 기대가 됩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사상 초유의 수상 예측, 미국 대선과 아카데미상과 한국 대선도 예측을 했던 박펠레가 BTS 예측은 거부한다. 그래서 거부했고 이번 주 예측은 12월 9일 새벽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 대 토트넘의 경기가 있는데요. 아, 손흥민 선수가 101호 골을 터뜨릴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중에 있었던 사우샘튼전에서 지난주에 골을 넣었죠. 그러니까요. 2호 골인 거죠? 2호 골. 시즌. 예. 리그에서. 그리고, 유럽 진출 100호 골. 일부 리그만 따져서. 차범근 감독 이후에 유럽에서 100호 골 넣은 한국인 선수 두 번째로. 아, 근데 최근에는 움직임이 너무 좋더라. 그래요? 골도 골이지만 그 시작된 발리로... 거죠? 이미 시작된 거죠? 네, 그런가요? 평가를. 네. 제작진도 100호 골은 저희도 좀 부담스러워서 예측을 넘어갔는데. 아, 1호 골은 뭐. 예. 배려해 주신 거예요? 예. 뭐, 잘 안 돼도
금자탑을 쌓았는데요. 네. 다음에 넣으면 되지. 자, 예측. 알겠습니다. 계산 끝났습니까? 해보죠. 네. 파펠레, 선택은? 터트립니다. 어? 대기로콜 네. 터트린다. 이게 뭐야? 아, 보니까 벌써 이강인으로 갈아탔네. 이강인, 정우영으로 갈아탔어. 아우, 강인이 그냥, 어우. 이강인이랑 정우영이랑 마팔 했다, 안 했다? 네? 아니, 정우영은 네. 진작에 전 연락도 해요, 지금. 아, 1년째 하고 있어요, 정우영은. 자, 강인이가 조금 아직 라인이 안 땡겨지네. 아, 그래요? 땡톡에 저장돼 있다, 안 했다? 누구야? 둘 다. 아니, 그 강인이. 정우영만 돼 있고. 아, 정우영은 아, 있고요. 아니, 정우영 선수는 99년생인데. 도대체 언제부터 서드파티 행세를 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강인이만. 야 진짜 발빠른데. 99년생이면 소혜 씨랑 동남이고 이제 갓 성인이 됐는데. 근데 강인이 부모님 연락처인지 알고 있어요. 정말 그 남미 선수들보다 훨씬 더 서드파티의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정우영 캐스트 얘기한 거 아니냐고. 섞어서 얘기하면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죠? 맞아요. 어, 우영이한테 연락 왔어. 뻥은 아니고, 그죠? 선수도 또 있으니까. 네. 어, 정우영이라고 하는. 많아요, 이제. 그러네요. 정우영이, 정우영이라는 이름이 방송 연예인 3명이 등록돼 있겠네요. 어, 맞아요. 정우영 캐스터, 어, 정우영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정우영. 그래서 이렇게 가로치고 다 해놨어요. 혹시 실수할까봐. 아, 분류법이 또 있고. 아, 그러니까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 전화번호부에 가로치는 분들 맞나요? 자, 아, 4위 후보 아니냐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자, 가보겠습니다. 못 터트린단데, 아, 여러분, 결과를 확인하시죠? 아, 터트린다 그랬죠? 예?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101호 골, 터트린다는 예측인데요. 결과를 확인하시죠? 네,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고요. 아, 박문성 의원 정우영 괄호 치고 민혜네 정우영은 괄호 20년 먹거든 라고 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나 이거 검사해 볼 수도 없고 프라이버시라. SBS 정우영 뭐로 돼 있습니까? 네? SBS 그냥 우영 돼 있어요 그런 친구는. 아, 우영. 내 삶의 머리가 크게 우하고 동그라미. 아, 돈이 안 되니까. 아, 그래요. 아, 돈을 갖다 줄 일은 없습니다. 그치 뭐 밥이나 먹는 친구지 뭐. 아, 박펠레의 골목 식당이냐고. 골목 식당. 아, 양주처럼 연산 써놓는 거냐고. 아, 정우영 44년. 이강인 걸어치고 미래사위. 아, 이거는 이거는 네 아니고요. 자, 아, 김밥에도 우엉만 넣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신 분. 뭐야.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소개하겠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에 죽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기능성 남성 속옷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1938님. 지니가 솔로라는 노래 부르니까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네요. 박문성님이랑 배성재님이 듀엣 부르시면 최소 1년은 탑 50에 들 것 같네요. 어, 있습니다. 솔로라는 노래 아세요? 몰라요. 알 리가 없죠. 자, 아, 초니창에 한 소절 가능? 이러고 했는데. 불가능한 미션. 모르는 노래입니다. 아, 제니, 불쾌하다고. 아, 6295님 거. 아, 오징어 안주로 하트 만들었더니 사장님이 아련하게 보셨어요. 이게 뭐, 이거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 어 사진은 왜 보내셨지? 이거 왜 이렇게 만드셨지? 아, 오징어 안주를 가장자리를 엄청 씹고 뜯고 그래가지고, 아, 하트 모양을 만드셨는데, 아, 이게 그 오징어 대가리 부분이죠? 아, 거기를. 네. 아련하게 본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하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빨간 고추장도 있고, 마요네즈도 있고, 동족을 왜 괴롭히냐고. 하신 분이 있네요. 아, 셀카네, 라고 보내신 분이 있고요. 아, 동족 학살이라고. 네. 어, 자기 얼굴 하트 만들었네, 라고 사장님이 본 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7456님, 비참 중간중간 들리는 작가님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뭐야? 아니, 웃음소리가 듣기 좋아요, 이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는, 아, 여성분의 웃음소리를 거의 못 들어본 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 자주 웃어주십시오, 좀. 네.
싸하네요. 네. 자제할 것 같아요. 다음은요. 0809님. 혼자 영화 보러 갔는데 뒤에 커플이 시끄럽게 팝콘을 먹길래 조용히 하라고 한마디 하려고 뒤돌아서서 팝콘 좀 했더니 저를 엄청 훑어보고 팝콘 한 줌 주더라고요. 헐 대박. 그냥 이득이네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성공. 이거 근데 팝콘을 한 줌 주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좀 어떻게 하신 거지? 메모하자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최훈성님. 점심시간에 동료 여직원에게 치약을 빌려 양치를 했습니다. 괜히 더 상쾌해서 저녁 먹고도 양치 안 하고 있습니다. 오, 있습니다. 아, 이번 주도 공기청정기 가동해야 되나요? 그죠. 아, 최훈성님. 네. 아, 근데 치약을 빌리는 상황이 가끔 벌어질 때가 있는데 조금 그렇긴 하죠. 예. 뭐가 그래요? 치약 네? 빌리는 게. 아, 좀 미안하다고. 아, 미안하고? 예. 다음요. 0025님, 향수 가게에서 향수 뿌려주신다며 그냥 제 얼굴에 뿌려버리더라고요. 눈이 아팠는데 그래도 여성분이 뿌려주신 게 흐뭇했어요. 아, 그 정조준 한 거 아시죠? 예. 그거 잘못, 그런 게 아니라 거기다 뿌린 거예요. 예. 얼굴에다가. 그 페이스 미스트 느낌으로. 북. 예. 아, 퇴치한 거 아니냐고. 이거 진짜 아플 텐데. 그거 가스총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공기청정기 관련 사연입니다. 범 공기청정기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네요. 아, 그거 후추 스프레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아, 그리고 치약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예, 발상의 전환으로 내 치약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아무나 쓰세요라는 느낌으로 자리에다 이렇게 보란 듯이 놔두면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인싸가 되는 방법? 꿀팁? 사무실이 내 치약 냄새로 가득 가. 아, 그 군대에서 미싱할 때의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치약 비싸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자, 군대에서 모두, 네, 오바라크. 네. 자, 노래 듣고 2부에서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2부에서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 노래, 제목을. 뭐야? 라붐의 불을 켜. 네. 주영이를 뺐구나, 선발에서. 아, 어? 네. 여기 주영을 뺐어. 아, 네. 아까 본단 말이야. 조영욱이 나가네. 조영욱으로? 근데 지금 외국인 선수들 다 빼버렸으니까. 호물로 이러네. 외국인 단판 선발전이 클 텐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자, 사연을 익명을 요청하신 분이 보내셨어요. 인싸로 진화 중이라고 본인의 닉네임을 써주셨습니다. 이분의 사연입니다. 이거 실명 있네. 실명 써놓으면 실수로 읽게 돼. 저희 회사에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동료인 남자 둘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다른 남직원이요. 그러던 중 우리 셋은 회식을 마치고 편의점 앞에서 아쉬움에 한잔하고 있었는데요. 여직원이 깜짝 제안을 하더라고요. 뭔가 좀 아쉬운데 저희 집이 바로 옆이거든요. 집에 가서 한잔 더 할까요? 아, 이거, 아, 잠깐만, 2차 콜 이게 안 나와서. 아, 나 못 먹어. 아, 여기, 이거 바로 받아야 되는데, 사는데, 그게 빠져 있으니까. 아, 이, 대배우 컴플레인은 저기 2차 콜이 빠져 있네요. 문득상 2차. 아, 이거, 없는데요? 아, 여러분, 이렇게 감독과 배우의 싸움이 영화판에서도 벌어집니다. 지금 이래서는 내가 쳐야 내가 봤지. 이런 거.
아, 그냥 할게. 네. 아, 이러면 연출자가 뭐가 돼? 저희 회사에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동료인 남자 둘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다른 남직원. 그러던 중 우리 셋은 회식을 마치고 편의점 앞에서 아쉬움에 한잔하고 있었는데요. 여직원이 깜짝 제안을 하더라고요. 뭔가 좀 아쉬운데 저희 집이 바로 요 앞이거든요. 집에 가서 한잔 더 할까요? 2차 콜? 아! 2차! 그것도 집에서 2차! 아니 나 완전 콜이죠 콜! 2차 갑시다 2차! 저는 먼저 가서 집 좀 치우고 있을 테니까 두 분이 맥주랑 안주 좀 사서 오세요. 아 이거 완전 좋죠야. 네 알았어. 이거 좀 엄청 좋은데요. 그리고 간단하게 안주거리를 사고 있었는데 다른 남자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형 진짜 가실 거예요? 어? 야 가야지. 야, 생각해봐, 야, 대학교 때 생각나지 않냐고? 야, 막, 자취방에 가가지고 술 먹고 그거 기억나고, 야, 난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신난다, 야. 형, 진짜 가실 거냐고요? 어? 가고 싶은데, 근데 왜? 가면 안 됐냐? 형, 피곤한데, 진짜 가실 거예요? 어? 아니,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될까? 형 내일 할 일도 많고 피곤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가셔야겠어요? 어? 그럼 생각해 보면 좀 그렇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야 알았어 그러면 아니 안 갈게 좀 가고 싶긴 한데. 알았어, 잘못 생각했다. 이게 재밌거든요. 남자 직원의 몰아치는 압박에 결국 저는 눈치 없는 아싸가 되기 싫어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 두 사람 그날 이후로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박펠레님이 그 둘한테 핵 저주 좀 퍼부어 주세요. 이 삼각관계 사연인데 뭔가 이 남자와 당했네. 여자가 눈이 맞게 돼버린 그러니까. 거기 밀려난 느낌. 네, 쭈꾸미 열사 짓을 못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쭈꾸미 비기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사실 버텨서 그러니까 네? 계속 버텨가지고 나도 가야 돼. 나 갈 건데 무조건. 야 갈 거야 예. 야 이제. 자, 이 정도면 박성광한테는 비벼볼만하다라고 하시면 있고 남자가 임전 무퇴 해야지. 사실상 혼자만의 삼각관계라고 하신 분도 나 혼자 심각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는 그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따로 톡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 약간 작전 냄새가 나. 그분 제끼고 와.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타이밍을 대놓고 누구 한 명 남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헤어지고 따로 오면 되는데 그러네? 이거는 어쨌든 알파딸 그분이 그 여직원 그분이 매겼네. 약간의 결승전을 시킨 것이다. 그 다크나이트 보면 트라이아웃으로 서로 싸워서 이긴 사람아 우리 집에 이런 느낌. 아 세트피스를 못 들었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근데 그 동료인데 동생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네 번이나 형 그냥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한 거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죠? 당할만 했네 또. 아, 그래도 끝까지 갔어야지. 아이, 내가 아쉽네. 안주만 사준 건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 그러네. 안주 사라고? 야, 알았어, 내가 안주 살게, 내가, 야. 여기까지 기다렸어. 안주 살 때까지. 둘이 헤어져서 둘 다 퇴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유, 좋아요. 선유리님. 이분 본인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면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마음 먹고 나와버리는 거니까. 야, 근데 애매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죠? 근데 보통 MT 가도 이런 상황들이 몇 번 벌어지긴 하죠, 그죠? 아, 맞다, 네. 비슷한 거 있다. 야, 먼저 저쪽 그 좀 찜했는데 말이야. 네가 불러놔라. 뭐 이런 대사를 어디 드라마 같은 데서 본 것 같습니다. 삼각은 삼각인데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거라고. 네. 우리 인싸로 진화중님의 변은 아주 짧았던 거예요. 네. 설계 당했어. 아이, 참. 아쉽다. 자. 아무튼 둘이 잘 됐다니까 이게 나중에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아, 이과 빌런이 또 라고 하시면 있고 아, 삼각 속옷이나 받으라고 하십니다.
아, 아 우리 거 주나? 지금 삼각인가요? 사각인가요? 모르겠고. 자, 저주 좀 해주세요. 근데 이분 저주 해달라고 그러는데. 커플한테. 이 둘한테요? 네. 아, 평생 되게 잘 살 것 같아요. 네. 네, 오랫동안. 어. 100년 해로할 거야. 야. 이건 그냥 발로 네일 태세인데요, 이 정도면. 네일 태세. 네. 아, 2등간 삼각 팬티 줄 거라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5님, 너랑 헤어지기 싫었어. 그냥 그렇게 보내기 쉽지 않았어. 너랑 단지 친구 사이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잘 지내라는 말로 우리 둘 사이 끊기는 것도 너무 싫었어. 그렇게 좋아했던 널 이렇게나 싫어하게 만든 너도 싫어. 진짜 밉고 진짜 싫어. 진짜 너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취했네. 무슨 얘기야 이게. 취해가지고 연인한테 보낼 거를 샵 1077을 보낸 거예요. 야 넌 싫어 야. 네. 우리한테 보냈어. 너 너무 싫어 라고 했는데. 어? 다음 날에서 보니까 아 배송대 텐에서 답장 와있고 그런 분인 것 같은데. 팬티 받으실 분. 예. 이분 일기장 잃어버리신 것 같고요. 아. 근데 혹시 그거 아닐까요? 애인 해놓고 괄호치고 샵 1077. 저희가 여러분의 그런 거라면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10시에 근데 취한 거면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죠? 보통 한 4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네. 어, 뭐가 있긴 있었네. 자, 다음요. 0840님, 중양천 다리 건너다가 삘 와서 야, 헤어졌지만 사랑했다! 외쳤어요. 지나가던 사람들한텐 가슴 아픈 이별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뭔 소리인데? 뭔 소리 하나 했네? 아. 아. 본인이 모쏠 아닌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죠? 사랑했다! 네. 재밌는데, 이거? 이 오긴 게 됐을까 느낌으로 한번 한 거죠, 그죠? 그날 민원 들어왔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냥, 이것도 더 웃기구나. 어, 사랑했다도 아니고 앞에 있잖아. 헤어졌지만! 사랑했다! 아, 헤어졌지만! 가짜뉴스였네. 채팅창에 중랑천 너였냐? 네,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취한 줄 알았을 거라고 질문 있고. 헤어졌지만. 아, 다들 한 번씩 연말에 한 번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모쏠인 분들. 한 번쯤 느껴보고 싶잖아요. 네. 아니 진짜 뭐 사랑했다 이런 걸 하는데 진짜 헤어졌지만 이건 잘 안 하잖아. 네. 진짜 지나간 사람들이 어 결별했나 봐 헤어졌나 봐. 네. 아 좋은 경험 추천 고맙다고 하신 분 있고 선의의 거짓말 인정이라고. 아 너무 좀 웃긴데 이거. 네. 아 중랑천 이제 곧 핫스팟 된다고. 다들 막 웃거든. 헤어졌지만 대사, 예. 대사가 겹치면 그거 최악이에요. 예. 다른 데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 안양천으로 오시든가. 아,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신고 들어온다고, 질문 있고. 아, 크리스마스 24일 밤에 헤어졌지만 사랑했다, 이거 정모하자고. 안양천에서. 너도? 야, 나도! 아, 이 정도면 중창단 아니냐고. 자, 첫음 누가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도림천 쫑긋. 이라고. 지금 각 천들이 네, 다 모이고 있어요. 저기 그 12시 제가 예약합니다. 겹치지 맙시다. 통화 올라가듯이 막 천들이 네. 막. 어 이거 그 봉기 하는 거 아니에요? 봉기? 야 네. 저기 시작됐어. 네. 민병 봉기 하듯이 솔로 부대들의 봉기가 여기저기서 횃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자 저는 새벽 1시요라고 하시면 있고 라이브 에이디 뭡니까? 야, 이거... 아 그렇군요. 예. 아, 에요. 네. 에요. 아, 이게 모쏠 웸블리. 모쏠 웸블리. 이거 예약 잘못되면 돌림 노래 나와요. 최악입니다. 아, 라이브 팟 이드. 자. 아이고, 양재천. 에요. 온라인. 야, 이것이 바로 라디오 가가냐고. 네. 자.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분들 많으면 저희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아, 중랑천 머큐리. 아, 이거 모쏠 앰블리 어떡하죠? 자, 올겨울. 어제는 하실 거면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 자, 안양천 엘튼 존 너였냐? 라고 하십니다. 자. 창조적으로 하여튼 문구를 잘 만드십시오. 그러니까요. 다른 걸로 해서. 3년 맞아요. 6개월 만났지만 네. 사랑했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헤어졌지만 사랑했다 겹치면 너무 창피할 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자, 모쏠리안 랩소디라고 하십니다. 다음은요? 친하나 오사님.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저랑 핸드폰 뒷번호가 같아서 신기했더니 다음날 폰번호 바꿨대요. 아, 어? 이거 뭐 그 회사
보급폰을 받아서 바꿨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로 그러면. 좋게 좋게 생각할 겨를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거의 90% 확률이죠. 네. 너랑 같아서 바꿨어가 90%고 자, 24일 저녁에 중량전 고고 라고 하신 분 이거 바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네. 아, 사연 읽고 있는데 다들 지금 정보 잡고 있어요. 버도 같았지만 사랑했다! 다들 난리야, 지금. 예. 아, 드레스 코드 청바지 하얀 난닝구. 좀 추워요, 요새. 아, 추워요, 추워요. 예. 왜 팔에 끼는 거 아시죠? 팔찌? 예. 코스형은, 예, 생각해보시고. 아이, 정말. 소정화님, 제 허벅지에 큰 점이 있어서 뺄까 고민 중인데, 친구가 거기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두래요. 납득했습니다. 정말. 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좋은 친구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허벅지의 점. 누가 보겠습니까? 네. 자, 다음은요. 김동호님. 폰 액정 깨져서 문자가 안 보이는데 일상생활이 너무 가능해요. 문자가 안 와서요. 그럼 뭐 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저런 사연은 걸러라고 하시는데. 아, 참, 연말 되니까 싸늘해져가지고. 저런 사연은 걸러! 김기재님, 회사 여자 후배한테 지각하면 보고해야 되니 연락달라고 제 번호 알려줬는데 지각을 안 해요. 아, 순기능이네요. 그, 모쏠 베텐너들의 순기능. 사회에서. 지각을 안 해. 어, 최고의 포지션을 획득한 거 아닙니까? 아. 집에 막 자명증 막 수십 개 놔두고 지각하면 안 돼! 어, 본명 김기재님. 어, 이게 사장 되겠는데요. 김 사장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사람 하나 살렸다고 하신 분이고. 자, 아이고. 다음은요. 조가영님. 이번에 수능 시험 본 고3 여고생입니다. 다른 애들은 방탄 좋아하는데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를 좋아해요. 제 스스로가 비참합니다. 어, 조가영님 어쨌든 감사하고요. 이거 뭐, 어, 제가 기분 좋은 건 참 오랜만이네요. 비참 읽다가. 수능을 잘 보셨겠죠? 31번 잘 보셨나 모르겠네. 네. 근데 조금 위험한 게 다른 애들은 방탄 좋아하는데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 약간 뒷목이 서늘한 느낌이 있네요. 한번 안 하잖아요, 지금. 아, 중랑천으로 오라고 하신 분 있고요. 김수연님, 올해 비참 코너에 솔로 사연 두 번이나 썼는데 단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어요. 저보다 비참하신 분들이 많다는 증거겠죠? 후. 아, 저희 작가가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비참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냥 노잼이라 걸렀다고. 뭘 또 써놔요, 이렇게. 자, 베테는 비참해도 재밌는 비참이어야 소개됩니다. 노잼 비참이면 그냥 걸러지고요. 네. 이런 거 좀 차단해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수연아, 제대부터 하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조작가가 냉정해,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중랑천 알지? 오고 있고요. 아니, 중랑천. 네. 자, 6번 쭈향곡 비참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요. 김진호님. 빨래 널다가 양말 한쪽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양말 저 녀석도 솔로가 된 거겠죠? 그러네. 감정을 집어넣어, 여기다. 어, 아니, 그럴 수 있죠, 그죠. 운전하다 보면 가끔 길가에 운동화나 뭐 신발이 꼭 한 짝만 떨어져 있어요. 아, 그런 건 약간 느낌이 있더라. 예. 어, 왜 그럴까? 어, 물론 두 개를 다 동시에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슨 마지막 입세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작가님, 이건 재밌어? 아니, 재미는 없는데, 뭔가. 김수현 씨를 싫어했구만, 네. 그냥. 서정적이잖아요, 서정적. 어? 아니, 기준이 뭐야? 김수현 씨 뭐 보냈나 한번 체크라도 합시다. 어? 뭐였는지. 아니, 정의로워야 될 거 아니야? 찾아보세요, 저. 혹시. 공정하고. 하나만 봅시다. 두 번이나 썼다 그러는데. 자, 다음요. 남희수님. 형님들, 로마에 가면 관광객들 소매치기가 심하다면서요. 저 2주 전에 혼자 로마 여행 갔다 왔는데, 소매치기 형님들이 저보고도 그냥 지나가던데요. 덕분에 즐거운 여행 다녀왔습니다. 어, 베텐러들은 사실 어, 참 안전해요, 살기가. 그죠? 일단 소매치기 집 밖에 형들이... 안 나가는 분들이 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해외여행을 어쩌다 가서도 어. 어, 안전하다. 누가 이렇게 다가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아싸의 AT필드가 형성되기 때문에 아, 금수저 아싸라고 하신 분 있고 새똥도 안 뿌리는 베텐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새똥. 이것이 바로 위아더 월드라고 이건 자랑 사연인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우리는 중랑천도 큰맘 먹고 나가는 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너는 루비콘 강가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루비콘 강가. 자, 다음은요. 이정민님. 전 여친한테 미련이 많이 나와서 다시 고백했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그녀가 진지하게 다시 만나도 괜찮을지 서로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고 연락하자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결심을 다시 하고 연락을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네요. 저 술 마시러 갑니다. 아, 시간 벌라고.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도망치지? 뭐 이렇게 궁리하고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해놓은 거. 아, 이민 간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얘는 그냥 긴 말 필요 없이 중랑천이라고. 이게 등급이 높으면 중랑천 골든 시간 빼주나요? 뭘 빼줘? 아, 거기에? 네. 편성을? 아, 너는 중랑천 앞자리라고. 하신 분 있고. 1열. 네. 자, 유현덕님. 유비분인데 언제 한번 본 이름인 것 같아요. 그죠? 유현덕? 네. 그러네, 진짜. 유현덕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인별그램에서 모르는 여자들에게 DM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진짜? 별다방에서 커피 17잔을 먹고 온라인 스티커를 다 모으면 다이어리를 줍니다. 저는 다이어리가 필요 없어서 스티커 나눔한다고 인별그램에 샵 프리퀀시 나눔을 달고 게시물 쓰니까 모르는 여자들에게 DM이 많이 왔어요. 일단 돈이 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17잔을 마셔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금수저라고 이거는. 이건 다 적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우연히 해외에 나가가지고 티켓을 두 장을 갖게 돼서 그 축구 티켓을. 그래서 저는 혼자 가니까 근데 뭐 자리도 떨어질 거라서 한 장을 여기 현지에 계신 누구 가지고 가시라고 이렇게 SNS 올렸더니 진짜 DM이 엄청 오더라고요. 실제 누구 줬어요? 줬죠. 아, 진짜? 네. 여성분. 괜찮은데? 티켓 엄청 빼돌리려고 또. 예. 자, 다음은요. 9920님. 모쏠인데요. 저희는 다 모쏠만 들어요. 어제 처음으로 친구가 저한테 연애 상담했어요. 누가 저한테 연애 상담하는 건 처음이라서 너무 설렜네요. 제가 연애 잘할 것 같아 보였나 보죠? 이 김수현님보다 못한 거 달란 거 맞습니까? 맞나요? 김수현님 이거보다 아래 맞아요? 네. 김수현님은 그냥 이름으로 웃기고 있네. 김수현. 우리의 커트라인은 김수현입니다. 자, 네. 아, 김수현 씨 사연입니까? 아, 진짜 있어요? 뽑았어요? 진짜? 어디 한번 봅시다. 일단 기네. 네. 아, 같은 거죠? 네. 같은 거구나. 소개해 주세요. 아, 이거요? 네. 김수현님 거. 김수현님이 잘렸던 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진짜 가져왔어. 봅시다. 좀 길어요. 여러분들 좀 들어주세요. 아, 참. 자, 김수현님 보내주셨습니다. 복학생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4월에 학교를 복학을 했는데 저 빼곤 다 친해져 있더라고요. 2년 아래 후배들과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저만 계속 안 친해서 아싸로 살면서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에 사연을 올릴 줄은 몰랐는데 그러다 어느 날 2학년끼리 술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뭐 아, 지금 언제 그, 들어가는 거야? 채팅창에 드르렁드르렁 보고 있고요. 아, 이미 재미없다고. 아, 잠깐만 더 해야 돼. 반지거세요. 코 골고 있다고. 후배들과 어떻게든 친해지고 싶어서 설레서 잠도 못 이루고 술자리를 갔는데 한 후배가 저에게 너무도 친하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그 후배가 오빠 지금부터 반말로 지내도 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군대물이 안 빠진 건지 왜 그랬는지 아직도 후회하는데 너 나랑 친하니? 라고 말을 하면서 갑분사가 아, 살려보려고 아, 초니 PD가 효과음까지 투입해줬어요. 아, 채팅창엔 아, 작가 누나 미안해라고. 그날 이후로 그 후배랑은 아, 수업 때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만해요. 자, 아, 채팅창의 조작가 거름망 믿습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이국 좀 살려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아, 천국 정도 포기했다고. 아, 적절한 심의 장치였다고. 두 번째 거 읽으라고 하시는 더 잔인한 분이 있네요. 아, 근데 이분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네. 뭐라고요? 앞으로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에 사연 자주 올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채팅창에 앞으로 배텐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아, 천국종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부관 참시까지 해드려야겠습니까? 네. 여러분 짧게 보내세요. 짧게. 네. 채팅창에 절레절레 계속 보고. 여러분 30자 이내로. 쟤는 진짜인데. 네. 믿고 거르는 심걸음만. 진짜였어. 지금 아주 통쾌하게 심작가가 음료수 원샷하고 있어요. 아, 시원하다. 네.
아, 중랑천 너 오지 마라고. 지금, 아, 베테나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고. 수연이 끝나고 남아라. 라고. 근데 있어요. 그렇군요. 동훈이가 개명했네.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이고. 자, 9912님. 아, 오늘의 사연으로 갈까요? 아, 그래요? 오늘은 뭐, 지금 와서는 분명한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설거지 안 한 상태로 김수연님 일주일 동안 가뿐 싸는 상태로 가야 됩니까? 네. 아, 지금 채팅창에 지역마다, 금지시키고 있어. 너 성내천 오지 마. 너 안양천 오지 마. 아, 김수현 씨 갈 데가 없습니다. 자, 어떡하죠? 예. 김수현 빤스 받고 예. 다시 오지 마. 예. 김수현 씨는 그냥 댁에서, 에이요. 창 밖으로. 아, 낙동강 오지 마 하고 있고요. 한천 오지 마. 지금 너무 많아요. 자. 일단 오늘 뭐 중양천 이분 드려야 되고 네. 0840님 중양천 하나 헤어졌지만 사랑한다. 수연아 두만강 가라라고 보고 있고 통일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한테 드릴까요? 김수연 드려요 이분. 김수연님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님 네 드리고 이등변 삼각 팬티 드려야 되죠. 아, 뭐 그럼 좋죠. 그럼 좋죠. 세 분 드려야 됩니까? 네. 세 분 아까 삼각관계 아 이분은 사연이구나. 이분은 원래 뭐가 나가니까요. 다른 분. 향수 얼굴에 직격탄 맞으신 0025님. 예, 공기청정기 네. 범 사연입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음 주 뵙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아, 박문성 해설위원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이브 베이드 셀카로 찍어서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누가 찍어줄 수도 없고 그죠? 12월 12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래 헤어지기로 해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오늘 이면지 가져가야 돼. 아, 내래. 내일. 노래입니다, 내일. 내래 헤어지기로 해. 고조. 아, 이북식으로 알아들었어. 내래 헤어지기로 해. 했어. 남는 건 이면지 뿐인 방송이네. 이렇게 좀 이렇게 외치듯이 해주시면 편집할 거예요. 에요? 에요! 하나, 둘, 셋. 야, 오빠는 좀 내려야 될 것 같아. 아, 그쵸.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안해. 우리도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 네. 맛있게 드시죠. 먹어야지. 첫 끼인데. 왜 밥을 못 먹거든요. 이거 꺼야 되지? 네. 꺼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저희 밥 먹고 오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축구 가야지. 아, 진짜 축구 어떻게 되려나. 내가 막 긴장되네. 안 올 거야, 일요일에? 아니, 그, 어떻게, 그런 식으로, 6개월 전에 한 거라서. 손준호? 응. 네, 네, 네. 미스 경남이랑 결혼한다는 거. 기사 같은데. 아, 그래? 나,
부모님과 같이 밥 먹었는데. 미숙영남인지 몰랐어. 아, 뭐, 네, 제가 지금 이따 넣어도 되겠고. 한번 물어보긴 해야 되겠구나, 저. 아, 네, 맞아요. 저희는 안 나왔어가지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럴까요? 저녁만 먹으라고? 과자 먹지 말고 건강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먹지? 입니다.